자리에 즐겁고 화기애애한 그런 자리 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또 좋은 작품 많이 쓰시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가운데가 저 공짜 굉장히 싫어하는데 자꾸 불모지가 돼서 오늘 바람이 쌀쌀해서 이 뚜껑을 이렇게 덮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까 예쁜 수선아님께서 끝에 말씀 중에 그동안에 회원님 여러분들 간에 소원한 일이 있으면 오늘 화해의 손길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단체든지 회원이 서로 화기애애해야 발전하고 좋은 그런 단체가 되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를 오늘에 있기까지 시를 쓰게 해주신 그분 중에 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신 아까 낭창을 하신 임보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니까 저보다 연배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주제롭게 늙음을 빗대서 우리 한국 영상 작가의 배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좋은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시 월간지에 발표했던 옛날 시를 하나 낭독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원사에서 고목의 넋두리. 검버섯 칙칙한 감년 넘은 고목 하나. 단풍잎의 발목을 묻고 어찌 이리 고울고 노을에 젖은 채 노량 보변의 손이에 취해 고개만 갸우뚱 어찌 저리 고울고 속세의 미련 걸쳐버리면 저리 곱겠지. 끄덕이는 얼굴이 단풍처럼 곱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